아까 이거잖아, 이거. 이거, 씨. 이거 내가 쓸 거야. 개사기야. 아니, 무슨. 무슨 0코에 압살로 다시 사용해. 뭐 저런 카드가 다 있어.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잿불 폭풍을 들고 간다? 진짜 하스 당했다. 하스 당했어. 응. 말도 안 된다. 송귀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팔로우 같아요. 뭐야 이거? 압살 다시 공격할 수 있음. 내 하수인이? 저 쳐두는 게 나을까? 요건을 말해. 요건을 말해라. 비전 장렬. 피해 1 증가. 그러면? 다시 기회가 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능력이 너무 좋은데? 이 혼하고 시너지가? 혼 애초에 체력이 8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롱맨이 애니로? 모르겠는데? 롱맨? 이게 뭔 말이야? 롱맨 게임이잖아. 알라나. 와와와와와와와와. 무조건 리치왕. 롱맨 에그제? 모르겠는데? 롱맨 에그제? 검색해봐. 그 상대는 이런 게 있어? 이런 만화가 있네. 정정당당하게 싸울게. 정말로. 몰라. 내가 빛날 차례. 모르겠어. 무작위 적에게 피해 1을 줍니다. 뭔 소리야? 아니 꾸이맨도 뭐 맞았다고 하는 형이 응? 용건을 말. 아니 그냥 그 애니메이션이 별로 안 유명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봤겠지. 설마? 치스. 어머 이거 너무 사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미쳤는데? 나가. 영능 봐요. 영능. 영능이 너무 사기야. 사기꾼들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와 이거 체력 1이면 그냥 무조건이네. 싫어하냐? 선가드? 선가드는 뭐지? 다간도 난 잘 모르겠는데. 신기해 왔어. 내 영웅 능력을 내 영웅 능력 대상이 대상을 빙결 상태로 만듭니다. 대상이 이미 빙결 상태인 하수인이라면 그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얼음 회오리 같은 거 있으면 영능으로 싹 다 전기되는 거네? 허.
어? 내 기본 영웅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사기인데? 자날라이. 무조건 자날라이지. 자날라이 미만 잡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만화 영화들은 포켓몬스터? 뭐 코난? 그 상대는 나는 로보데미 그거 봤었어. 가오가 이거 그거랑 그 무적 캡틴 사우루스? 그거랑 또 뭐 있지? 그 막 경찰 나오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개 사기야 이거. 와 미친. 개 사기인데? 와 뽕맛 너무 좋아. K캅스 그건가? 그건 거 같은데? 라이징으로 모였어. 몰라. 말고 그거는 많이 봤다. 파워레인저? 그건 좀 많이 봤다. 재밌었지. 무작위성 강하니까 얘를 이겨준다. 아! 질풍이었는데. 고통을 선사해주지. 아주 풍족하군. 뭐 했니? 자, 생각을 해보자.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안 해도 몸값이 꽤 높은 녀석이군. 안돼 질풍맨. 질풍맨이 가버렸어. 7퀘스트 오지도 않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사기다 너무. 라그나로스님? 전설 몇 장이야 이게 지금? 야 1,2신병? 1,2신병 껌이지. 2,2가 나와도 참는데. 리카르! 그 상대는 데칼! 리카르하고 데칼하고 발음이 똑같은 것 같지? 같은 성우는 아닐 거 아니야. 똑같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웅의 넋. 그래 이렇게 가자. 아 하면 3뎀이네. 자날라이. 어 뭐야 이거 벌써 들어왔어. 자날라이 다 가고 쳐두고
응? 도대체 이놈의 창조 딜링은 뭐지? 나는 무조건 재단을 지켜야 되네. 재단이 거의 내 생명줄이라서. 와. 와, 이거 시원하게 그냥 이거 쳐버리네. 벌써 달성? 네가 쓰러질 자리다. 나 이게 자날라 이게 좋더라고. 내가 얼마 했는지 나와.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아직도 피해 3이에요? 지식은 곧 힘이다. 네가 쓰러질 자리다. 좋다. 너무 편안하다 게임이. 어서 와. 야, 우리 다 모였네. 아까보다 훨씬 개운하군. 우리 카톡방 다 모이겠는데 여기 지금? 자, 생각을 해보자. 이걸 치면은 나오고 비용이 3인 무작위 하수인 둘을 소환합니다. 주문 공격력에 따라 더욱 높은 비용의 하수인이 소환된대. 그러면 영능을 쓰고 하면 4짜리가 나오겠지? 여러 번 쓰게 되면 여러 번 나오고. 정말 무지하군. 잠시 쉬는 것뿐일세. 지식이 늘었다. 4? 이러면 5가 되나? 지식이 늘었다. 5? 지식이 늘었다. 6? 어,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 네가 쓰러질 자리다. 지식이 늘었다. 7, 7코 두 개. 피카츄. 아니. 정말 쓰레기가 나왔네. 저, 야, 7코 중에 야, 이런 7코가 있는 것도 처음 봤어 나는. 와. 방노핵 작업. 지식이 늘었다. 지식이 늘었다. 무지하군. 공격했다. 끝났죠? 시르벨라께 영광을. 피해를 받을 때 말아요. 아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야, 야, 라그나로스나 보고 가. 유후! 빠이엄! 내 주문이 시전된 후에 무작위 적이 화염, 어? 아, 무작위 적? 근데 이거는 오히려 꼬일 수도 있어. 그냥 신비의 화살? 아, 너무 구린데. 아, 그냥 이거 써야 되나? 아, 라그님? 아, 언젠간 활약할 일이 있을 거야. 무작위 적이 화염. 좋은 거 같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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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화염구를 날리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말리고스가 적용되면은 9댐씩 날라가는 거야? 아니지, 11댐이네? 어? 어? 실화냐?
아 해보고 싶어. 무작위 적에게 11땜씩 들어가는 거. 그것은 그저 꿈이었다. 무작위 적에게 11땜이래.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무작위 적에게 11땜. 이거 잘해서 클립 따면은 트롤드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댕댕이 어쩔까? 다 빼 그냥. 무작위 적에게 11땜.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와 그 꿈의 콤보? 적용 되잖아 그치? 내가 알기론 적용이 되거든 그게? 아니야. 아니 봐봐. 봐봐. 기대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 어려운 일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여줌. 잡냐? 들어오. 몬스터 카드. 어 진짜야. 진짜 몬스터 카드 나왔어. 구요. 이거를 아니야 이렇게 나가고 솔직히 뭐 재단 딱 열렸을 때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재단은 정리할 수 있거든. 용건을 말해. 진실이야? 진짜야? 재단 열렸고? 휘둘. 질풍이 정말 거슬렸나봐. 어? 자날라이 나왔고? 벌써 달성했네? 일단 드로우를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야 넌 재단 못 써. 응? 고작 3 체력으로 뭘 버틸라고. 야 이런 게 있네. 2사 도발을 부여합니다. 또는 3위 두 마리. 야 이거 그 독성검이 소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좋은데? 야 근데 나가기 전에 끝나겠어. 속숙. 와 이거 재단 있었으면 진짜 개사기였겠네. 2-2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일단 하나하나 정리하고 너무 좋다. 와. 라그님? 라그키. 되게 무거운 건 사실인데 그 7, 8 코스트까지 버틸 수가 있어. 이 콤보 하나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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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요구사로 냈다가 망하진 않겠지? 아, 근데? 아, 너무 뽑고 싶은데?
요거 사러?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요거 사러니 1코? 아, 내 덱 너무 사귄 것 같아. 와, 직접 보고 싶다. 요구사론 1코. 1코 요구사론. 일단 휴대용 우주 나오면 무조건 집어갈 거야. 다 필요 없어, 진짜. 솔직히. 폭풍만 들고 와볼까? 나 정리할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주? 아, 요구사론이 먼저 뽑혔네. 먼저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좀만 늦게 나오지. 괜찮아. 얘는 뭐야? 중매도원? 카드로 뽑습니다.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잠깐만. 플러스 1, 오케이. 아, 이렇게 큰 애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주 효과로 바꿔나와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죽음. 오케이. 이건 혹시 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껴보고. 아, 조금 추워. 옷 입어야겠어. 아, 오케이. 지식은 곧 힘이다. 그러나 많은 걸 알 지식이 늘었다. 지금 지식이 늘었다. 죽은 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죽은 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엄근진 이거를 써볼까? 아, 아니야. 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나올까? 어? 얘가 여기서 왜 나와? 괜히 얘만 죽는데? 정말 무지하군. 혹시 역능 횟수로 뭔가 되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얘도 죽네 생각해보니까? 봐주시는 건 아니신지요? 아, 조금 큰일이네? 야, 잠깐만. 나 어떡해. 아야, 괜찮아. 할만해. 어차피 라그님 다음에 나올 거니까. 무작위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둘을 소환합니다. 잠깐만. 사뎀. 아이, 라그나로스님이지. 라그님, 왼쪽 아시죠? 왼쪽. 대각선 효과. 아. 넌 누구세요? 어, 다행. 갱판 좀 쳐볼까? 어? 잠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봐. 내 손에 있는 주거함 메아리 하수인 하나 소환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가면 6데미지 정리는 할 수 있어. 일단 얘를 먼저 잡는 게 먼저겠죠? 근데 나도 사기치는 거야 지금. 와 다행이다. 와 이거 랜덤에서 딴 거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스탈라그 이거 퓨지 나올 뻔했네. 와 진짜 위험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랜덤에서 딴 거 나왔으면. 그래 안 깨지고. 토르 톨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딴 게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야. 일단은? 순서. 욕 발리고, 잡고, 팔 나오고, 치고, 영능 한 번 더. 잡아주고. 나이스. 깔끔했다. 나도 사기친다니까 지금? 얘만 사기치는 게 아니야. 흑여서 얘만 안 죽으면 되는데. 아 근데 얘가 죽을 것 같단 말이지. 하수인을 좀 많이 깔아놓는 게 낫겠지? 제발 제발 여기 그렇지. 나도 사기치다니까. 아 장난칠 시간은 없다. 얘도 문제네. 아 이거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또 서순이? 재단은 안 뺏어가지지. 재단은 뭐 이렇게 못 가져간다고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 끝낼 수 있나? 12, 18, 20 맞지? 6 51 17 19네. 나 자꾸 아까부터 계산을 잘못하지. 아 그냥 이걸로 각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얘 정도면 가져가도 괜찮은데. 어? 2대인 부족이네? 내 계산 어떻게 한 거야? 7, 52, 18이네? 그러네? 내 수학 계산 능력이 어떻게 됐나봐. 그렇지. 잘 가져갔고. 끝났죠? 요그 보고가? 아, 아, 요그? 잠깐. 정리해놓고. 에이, 설마. 어? 설마 요그 때문에 지겠어? 갑자기 대격변 나오겠어, 설마? 그쵸? 불 켜져있고. 그 말은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 뭐야 나 주문 하나 샀어?
나 주문 하나 썼어? 1000달러. 그런 거였던 거임? 마법사인데 나는 한수인만 쓰는 마법사인가? 너의 재단이 강해진다. 내 재단들이 그래, 죽음의 메아리 내 손이 가득 찰 때까지 카드를 뽑음을 얻습니다. 내 재단을 복사한 상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무조건 이거지. 나는 재단빨인데. 우와. 와. 개쩔어. 야, 전설이 몇 장이야, 지금? 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 전설 13장. 개쩔어. 내가 최고야. 전설 그냥 무조건 다 3장씩 딱딱 뽑아 쓰는 거지, 원래. 개사기. 그 상대는 젠티모. 젠티모 껌이지. 아, 근데 진짜 무겁긴 무겁다. 다 뺄까?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가자. 투배럭. 아, 빨리 그 어? 11점씩 날리는 거 해보고 싶어. 뭐야? 몇 장을 가져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박살내고 짓밟아도 재단은 응? 결국 다시 돌아. 뭐야? 뭐 한 거야? 아니, 아 뭐야? 침묵 한 방으로 터지는 거야 이거? 그럼 뭐 침묵 카드가 개사기네? 뭐 그거 하나 맞았다고 터져. 요 올탱이가 없네. 아니 그거 하나로 터지냐고. 침묵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아니 근데 왜 하스스톤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되냐? 진짜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거는 그것처럼 공크처럼 스택이 안 되네. 좀 아쉽다. 공크처럼 스택 됐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텐데. 다시. 응? 아, 세 번이구나, 세 번. 이거 뭔 수로 잡냐, 이거? 아, 예. 얘를 쓰고 싶은데 애매하네. 각이 어떻게 할까. 불꽃 사수는 이따 말리고스랑 연계해서 쓸게요. 얘는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얘를 나가서 잡는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야 좀. 4대입니까? 어? 클레멘이네? 와, 이거 켈레랑 터졌으면 3 플러스 3이야? 사기치네? 진짜로?
이득을 지금 봐야겠지? 협상을 해보자. 좋은 거 피해 욕망. 이익이 발생했지. 나쁘진 않다. 안전장치 오작동. 이익이 발생했지. 어? 잠깐만. 이거 여따 쓰면은 또 3개 나오나? 전사들이 무기를 시스템 종료. 아 근데 이게 좀 그렇긴 하다. 패가 너무 많아지는데? 터지겠다. 협상.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영능을 여따 쓰는 것도 방법이야. 적하 수인을 처치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하수인 처치니까 얘를 여따 치면 패 10장 되고 하나를 쓰면 되거든? 뭐 안토니다스가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건 뭐 비열한 습격 이런 걸 쓴다던가? 비열한 습격으로 가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거든? 이거로 안토니다스 각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기엔 카드가 너무 많아 손에. 습격을 써야 어차피 정리가 되니까 일단 하나 써보고. 이익이 발생했다. 응? 아 이뎀이었어? 이거? 나 뭐 한 거지? 아 바보짓 했네. 4뎀인 줄 알고 쳤네. 그게 죽었구나. 그 4-3뎀이 너 왜 이러니? 나 하스스톤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긴 하나보다. 어어 고마워. 야 너무 고맙다. 이거 재단했다 안쓰고 여기다 쳐놨네. 너무 고마워. 뒤집으면 터지고 터지고 4-7이니깐 뒤집고 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얘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잡고 얘를 잡고 뒤집고 얘를 내고 뒤집는다? 체력이 근데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뒤집고 되자. 아니면? 아 뭔가 어떻게 시너지를 못 내나? 아 시너지 낼 만한 게 없다. 안 돼. 어 아 내자단도 죽네. 야, 내재단도 죽는데? 나 뭐 했냐? 야, 내재단을 생각 안 했어. 아니야, 리치왕 말고 이거 시너지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악령의
여기 본체 발고. 아! 와, 뭐냐 이거. 잠깐만 잠깐 뭐야, 뭐한 거야. 야, 나 지겠어. 큰일인데? 리치 왕으로 한 턴은 버티지. 쟤는 어차피 카드가 더 안 나오거든. 지금 쓰면 한 장이 타. 근데 지금 써야 될 것 같아. 드로우를 봐놓고 다음 턴에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아. 아,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재단에 바를 수 있으니까. 버티냐? 버텼냐? 버텼어, 버텼어. 카드가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생각해보자, 생각을. 이뎀이야. 데마버 보호막을 쓰면 하나 둘까지도 되고. 아, 영능 1이 모자란 게 문제네. 영능 피해 증가하는 것만 나오면 되는데. 어? 근데 이래도? 이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쩌다가 필드가 이렇게 된 거지? 아까 그거 뒤집는 걸 썼으면 안 됐어.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안타깝다.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다고. 이걸 진다고? 이제 왔어. 포기할 순 없어. 되게 너무 무거웠나? 침착하게 파리는 언젠가는 내려앉는. 아니, 얘는 왜 한 번도 못 봤지 나는? 이것만 나왔어도.